일단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가지고요. 만들어 주시고 에디트 폴리 터보 스무스를 주신 다음에 이것도 에디터블 폴리 4번으로 절반을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링으로 컨넷 하나, 그리고 여기도 링으로 컨넷 하나, 마지막으로 두 개를 잡고 익스트루드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형태는 보시고 조금 더 만약에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조금 더 묘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우선은 이렇게 잡고 인셋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인셋 그 다음에 여기를 익스트루드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아웃라인으로 적당하게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점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일로 조금 줄여주시고 여기 부분은 우선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머리 부분은 중간에 하나를 더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렬. 조금 더 키워주시고요.
위치를 조금씩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컷넷을 또 나눠주시고, 여기도 익스트루드. 위치의 모양을 조금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하나 만든 거를 우선은 옆으로 또 복사를 해서
요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쪽으로 복사 해서 또 위치를, 아이고야, 우선은 요거를 먼저 마무리 짓고, 축을 바꿔서, 얼라인으로 축을 바꿔서, 미러 모드로 요것도 카피.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날 같은 모양은 우선은 요걸 하나를 복사를 해서 여기를 링으로 반을 가르신 다음에 요것만 디태치 지우시고, 자, 여기서 우선은 대략적으로 모양만 대략 맞춰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께주는거 실로 약간의 두께를 주고, 정렬 얼라인으로 정렬 하시고, 위치는 당연히 이거보단 좀 더 튀어나와야 되니까 튀어나온 위치에다가 정렬시켜 주시고, 분류를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거를, 요거를 축도 마찬가지 얘 가운데다가, 안 되는구나. 자, 스냅을 거시고 옵션은 버틱스만 키고 끄신 다음에 여기를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요 친구도 시메트리 필립 눌러주시고, 혹시나 만약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시면 약간씩 옆으로 좀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볼링 루프로 지워 주시고, 요것도 아까처럼 이제 축을 여기다가 아래쪽 여기 중심에다가 맞추시고 다시 미러 모드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 대략적인 거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소품 부분들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좀 지우고, 잠시만요, 모양을 조금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조금씩 이제 생겨져 있는 부분들만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를 잘 쓰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를 처음으로 쓰게 되겠네요. 여기서 다시 얘를 이쯤에다가 복사. 이렇게 복사한 거를 다시 이거를 다시 그룹으로 지정을 하고 미러 모드로 반대쪽으로 카피. 이거를 또 뒤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 친구도 그룹은 풀어주시고. 다시 복사하시고요. 다시 이것도 복사. 두개 잡고 다시 그룹. 요거를 다시 미러 모드로 복사. 요거를 위치 갖다 놓으시고 요것도 원그룹으로 풀어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선은 이제 거의 다된 거고요.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 부분에서도 하나만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두 군데 인셋으로 조금만 줄여주시고. 요거 뒷대체로 떼신 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셀로 두께를 주시고요. 이렇게 두께를 주시고 요거를 다시 폴링 링으로 돌신 다음에 컨넷, 그리고 여기를 다시 링으로 돌리신 다음에 컨넷. 요거를 약간 조금 자연스럽게 갈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손은 많이 가긴 한데, 우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거를 이제 또 좌우대치 이렇게 당겨주시고, 혹시 약간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우선은 에디트 폴리로 여기 있는 부분을 약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뭐 하나 더 가져가서 에디트 폴리 하시고 링으로 컷넷을 하나를 하신 다음에 우선은 4번으로 자, 폴리로 바꾸신 다음에 그다음에 형태를 이제 마지막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고 요거를 두께 주는 거 씨알로 두께를 주신 다음에 다시 폴리로 바꾸시고 중심축 바꾸는 걸로 다시 자, 여기서 이제 시미트리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하나 완성을 에디트 폴리 하시기 전에 여기서 익스트루드 요렇게 하시면 우선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맥스 모델링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이제 ZBrush에서 조금 더 이제 수정하고 묘사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